사실 뭐 여러분들이 제이와나 채널에서 보시던 제이와 저의 모습은 아주 사랑이 넘치고 신혼 생활을 방불케 하는 그런 모습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요. 사실 제이도 다른 고양이처럼 굉장히 난폭할 때도 있고 짜증을 낼 때도 있고 그리고 저를 물면서 괴롭혀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내 새끼 아이고 이뻐 천사가 따로 없네 아이고 이뻐 아니야 아니지 제이도 아주 무서운 그런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손봐손 제이도 아주 무서운 그런 이면을 가진 귀여워 하지마 그만해 그런 야 너무 귀엽게 그래 제이도 그런 아주 무서운 고양이입니다. 오늘은 제이의 그 난폭한 모습을 제가 여러분께 조금 보여드리면서 환상 파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요. 아, 너무 근데 귀엽다. 어떡하지? 뽀뽀 한 번만 하고. 아이고, 이뻐, 내 사랑. 아무튼, 요 녀석의 아주. 아유. 아, 어떡하지? 자,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이를 열받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사실 열받게 하는 거는 나쁜 짓이고요. 제이랑 제가 장난을 칠 때, 사냥놀이를 할때 하는 방법이거든요. 어떤 거냐면, 어허이,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집중 안 하고 하품을 하고 있어? 응? 어른이 말씀하시는데, 자식이 말이야. 내가 임마 젊은 꼰대야, 임마. 아, 그렇게 빤히 쳐다보지 마. 미안해지잖아. 제이랑, 어디까지 얘기했어? 내가 기억이 안 나. 제이랑 놀아줄 때 하는 행동인데요. 머리 위에서 손을 왔다 갔다 하면은 제이가 이제 사냥놀이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.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아들, 전투에 성실하게 임하도록. 알겠나? 간다. 퐁! 전쟁 시작! 아이고, 이 나라! 나라, 이 자식아! 나라! 바로 이런 거예요.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오, 이 불손한 표정 봐. 어? 아야, 어우, 아파. 오, 이 표정 봐. 이 나쁜 표정, 나쁜 표정, 나쁜 표정. 삥. 나쁜 표정, 나쁜 표정, 나쁜 표정. 어우, 무서워서 같이 살겄냐? 무서워서 같이 살겄어? 에이, 나쁜 놈. 여러분, 이렇게 제이가 난폭해요. 이렇게 무서운 고양이, 이렇게 무서운 고양이에요, 제이가. 물어봐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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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어봐라. 아야, 깜짝이야. 물어봐라. 아, 진짜 뻔. 아이씨, 이놈 새끼가. 너 나빠. 너 나쁜 고양이 너. 너 나쁜 고양이야. 저 고양이야 더 착해. 저 고양이야 저 고양이. 저 고양이는 엄청 착한데 너왜 그렇게 못된 표정을 하고 있어? 저 고양이 착한 표정이 하고 있잖아. 너는 왜 이렇게 못된 표정을 하고? 마냥 착한 고양이가 아닙니다. 이 건방진 표정 보세요. 아들, 너 역시 아주 아주 불손해 아주. 아이고 그 와중에 눈치 싸면 어떡해? 티 나잖아 연기인 거. 야 하지 마, 하지 말라고 눈치 쓰. 아야야야 진짜 보야야야 잠깐 그만 물어 야너 너무 몰입했잖아 빵꾸나 하는 줄 알았어 야 제이야 너의 폭력성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왜 자꾸 딴짓해 아들
들 방송 분량 나와야 돼. 야 그만해. 너에게 시비를 걸겠다. 널 아주 귀찮게 하겠어. 아이 그러면 어떡해. 그럼 나를 괴롭히는 고양이야. 물어봐. 안 물어. 마음이 녹잖아. 야, 너 그렇게 쳐다보지 마. 마음 약해지잖아. 아이고 이쁜 애 사랑. 아이고 이쁜.